동글단이요? 아, 동글단. 동글단 좋아요. 전 근데 동글단 비활동기 때만 해줬으면 좋겠어요. 활동기 때는 동글단 없어졌으면 좋겠어. 왜냐면 저 비활동기 때는 맛있게 맛있게 먹으니까 건강하게 동글단 괜찮은데 무대 위에서 막 멋있는 거할 때도 동글단이라고 하면 속상해요. 뾰족단 나쁘지 않아. 지금은 동그라미긴 해요, 여러분. 지금 완벽한 동그라미예요. 동그라미. 동그라미. 완전 동그라미 지금. 활동 때는 무슨 단이 좋을까요? 활동 때 그때 동글단 아니어도 많잖아요, 여러분. 연봉단 있고 연양단 있고 너무 많은데 동글단 안 돼요. 비활동기 때만 일어나 주세요. 동글단 활동 때 다시 잠들었다가 밤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아니다. 아침이 되었습니다. 시민은 일어나 주세요. 전 동글단이 아니에요. 저는 연양이파요. 전 연무이파요. 전 연토끼파예요. 저는 네?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밤이 되었습니다. 활동이 끝났습니다. 동글단들은 일어나 주세요. 하면은 그때 일어나시면 돼요. 그때 아 드디어 활동이 끝났다. 이제 활동도 끝나고 팬사인회도 끝나고 이제 휴식기가 왔으니까 이제 비활동기 때는 동글단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동글단입니다. 이렇게 아시겠죠, 여러분?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, 알겠죠? 왜냐면 나막 무대에서 막 멋있는 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글단 영희야 동그라미 우리 동그라미 귀여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. 저 갑자기 막 예를 들면 막 소녀시대 선배님 더보이즈 같은 거 그런 거 그래스프린 이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막 멋있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그라미 이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잠시 잠들어 있다가 비활동기 때 깨어나 주세요. 알겠죠, 여러분?